신천지 지네들이 무슨 종교 집단이에요. 그냥 도라이들, 광신도 집단으로밖에 안 보입니다. 이런 개만도 못한 집단들이 어디 있습니까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아, 요즘 근 한 달여간 넘었죠? 우리 대한민국이 온통 이 신천지 사이비 집단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. 대다수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불안해하고 있고 어린이집, 학교, 유치원 다 못 가고 있잖아요. 그 외에 또 많은 회사, 직원들,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아주 줄줄이 도산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 예, 여기가 아무리 그 경마 채널이지만 이 조철이 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 뵙고 있는데요.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오늘이 촬영하는 날짜 3월 2일이에요. 3월 2일 현재 국내 확진자만 해도 지금 4,000명이 넘고 이 사망자 수도 지금 26명인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. 뭐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,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신천지 신도들이 자기 가족들한테조차 신도, 자기가 신도라는 거를 숨기는 이런 폐쇄성 때문에 꽁꽁 숨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. 우리 같은 일반인이면 뭐가 이렇게 감염이 의심되는 순간 병원에 가거나 또 아니면 내 주위 가족들한테 재감염이 걱정돼서라도 바로바로 이 통보를 해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놈들은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네들이 뻔히 알면서 정부에서 명단 제출해라, 와서 신고해라, 검사받아라 이런 말을 해도 이런 신천지 본부에서는 명단 빼돌리고 숨기고 감추고, 그래 놓고는 방송에다가는 명단 다 줬다 이러고 구라들이나 쳤었고 말이지. 아직도 신천지 감염 의심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소재불명이 또 많대요. 찾을 수가 없대. 이 소재불명인 신천지 신도가 수천 명에 달한다 그러고, 또 정부에다가 제출한 명단 이 차이가 한 2천 명인가 또 차이가 난대요. 거기다가 또 하나 이 머리 지진나는 거는 자기가 감염이 돼 있는지 알면서도 다른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갔고 쥐새끼들처럼 이 바이러스 감염을 옮기고 있고 말이지. 이런 개만도 못한 집단들이 어디 있습니까? 안 그래요? 사람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이래야 살인이 아니에요. 이 바이러스 검사에 협조 안 하고, 이 자체가 협조 안 하는 그 자체가 범법 아닙니까? 그죠? 이렇게 숨기면서 퍼뜨리는 것도 살인 아니에요. 그리고 며칠 전에 이 신천지 대변인인가 뭔가 하는 그 어떤 애가 하나 나와서 방송하는 걸 봤어요. 아주 뺀들뺀들하게 차려입고 진짜 아주 못되게 생겼더라고. 이런 말을 해요.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지, 신천지를 범죄 집단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. 신천지 지네들이 무슨 종교 집단이에요. 그냥 이 도라이들, 광신도 집단으로밖에 안 보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놈들이 무슨 종교에 자르고 지랄이고 떠들고 있어요. 진짜로 방송 보는데 뭐 열받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. 그 방송 보면서 이 뚜껑 열려가지고 이런 존만이들이 말이지 핑계대고 주둥이 떨지 말고, 이 나발나발 주둥이만 털지 말고, 이 지금 피해보고 있는 국민들한테 사과방송은 못할지언정 지네들 핑계대고 있더라고. 아무튼 남들 건강에 지극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, 또 우리 국가 국민들한테 무지막지한 피해를 주고 있고, 가장 가까이는 저는 경마하는 사람이에요. 우리 경마 팬들한테도 또 경마 업계도
무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. 그렇지 않아요? 아무튼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그런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로 더 가관인 거는요, 신천지 총 대가리라고 하는 이만이라는 그 이만희 교주 왈, 이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하니까 마귀가 이거를 저지하려고 일으킨 짓이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. 교주라는 사람이 신천지 그 확진자죠. 확진자 1000명 중에 한 7,800명이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는 그런 뉴스를 확인하셨죠, 여러분들도. 아직도 그래도 꽁꽁 숨어서 진료 거부하는 신도들 있고, 신천지, 그 뭐 신도도 아니에요. 광집단이지. 심지어는 자기가 격리 대상인데도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,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, 이건 또 뭐예요? 이 와중에 마스크 사재기하는 양아치들은 또 뭡니까? 예, 그런 짓 하는 유통업자 이놈 새끼들, 지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려봐야 돼요. 마스크 사재기 하는 놈들도.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많은 분들이 감염 방지를 위해서 백방으로 열심히 뛰고 있고, 이제 곧 날씨 따뜻해지잖아요. 봄날. 이 코로나라는 게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맥을 못 준다 그럽니다. 얼른 봄이 오고 여름 와서 빠른 시일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학수 고대하며 기대하시자고요. 자, 조철 스타일 경마 팬 여러분, 지금은 경마 시행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 가족들, 우리 경마 팬들 건강이 우선일 때 아닙니까? 그죠? 경마장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는 그날까지 건강들 꼭 챙기시고, 저도 마스크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하느라고 마스크를 못 했어요. 마스크들 꼭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천지 썩을놈들 보라고 내가 신천지로 삼행시 한번 읊어보고 물러가겠습니다. 한피디님, 그 신천지 운 한번 띄워보세요. 신. 신나게 기도하고 대가리 박아 충성하다가 천. 천천히 대가리 들어 쳐다보니 지. 지금이 시벌 지역이구나.